지금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호의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울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나간 설교인 다윗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시글락에서 불탔던, 그래서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 본문을 좀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한 개인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이 불타버리고 아내와 자식이 다 포로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다윗을 보면 마음이 너무 찡하고 이렇게 애정이 느껴집니다. 다윗의 삶이 허물투성이었는데 우리 또한 더한 죄인이기 때문에 위로를 참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울었을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슬퍼서 울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정말 중요하던 지위와 영육 간에 이제 모든 것, 명예, 권력, 인기, 뭐 지식, 또 용기와 희망과 또 부모, 자식, 형제, 그냥 뭐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엊그제 젊은 부인과 한글 뭐 궁체의 대가라고 하는 부인이 치매에 걸린 프로를 보았어요. 그 남편들이 어찌나 부인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눈물겨운 이렇게 순애보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망이 없는 것을 보고 그 남편들은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싶을 것 같았어요. 세월호 사건에서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이 슬픈 일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는데 슬퍼서 우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데 울다가 그치지를 못하게 되면 진도가 안 나아가서 하나를 잃을 거를 열을 잃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심리학 용어 중에 대상상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프로이트의 우울증에 관한 논문에서 쓰여진 이제 말입니다. 이제 이런 우울증이 세월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도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상상실은 사랑과 이혼과 뭐 별거와 실연과 자녀가 뭐 독립을 하고 분가를 하고 또 퇴직을 하고 실업을 하고 돈을 날리고 이 모든 것들이 대상상실에 속합니다. 애정의 대상이나 의존의 대상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기가 쉽죠. 제임스 W. 존스라는 분은 우울증은 사랑하면서도 증오하고 바라면서도 두려운 대상의 이 상실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상실이 될 때 그게 외부 세계에서는 없을지라도 내적 세계 안에서 계속 남게 되는데 그 상실한 대상을 향한 긍정적인 느낌은 그 대상을 내재화하는 동기가 되어서 그 내재화된 대상의 이제 그 일부가 되는 그 어떤 자아에게로 굉장히 그 부정적인 급격한 감정이 이제 자아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자기에게로 향한 분노가 우울증이라고 이제 프로이트가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H. 홀무즈의 그 스트레스 값을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치수가 배우자 사망이고 두 번째가 이혼이고 이제 세 번째가 별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대부분의 원인이 대상 상실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도 이렇게 굳세게 오니까 남편 사망을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데 갑자기 남편이 하루 만에 간 사건은 스트레스로는 최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면서도 두렵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의존했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건데 부부는 무촌이고 자식은 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 때 한 몸인 배우자의 이 사망은 단연 1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한 몸의 반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간증을 하면은 자꾸 저보고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과학적으로 오늘 입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애정과 의존의 최고봉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게 되면은 배우자의 이렇게 사망으로 자기에게 한 분노가 원한이 되어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니까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자꾸 저항력이 약해져서 질병을 일으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벌고 물질을 잃어버리니까 자녀와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잃어버리고 자꾸 피해의식에 젖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지체들도 자꾸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병, 백혈병, 비만, 뭐 결핵, 당뇨 이런 것들이 전부 대상 상실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끊임없이 대상을 찾게 원한의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6절에 이 사로잡히고 다 불탄 것이 다윗 너 때문이야. 그렇게 1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다윗과 그렇게 인도를 다윗의 인도를 받으면서 왔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다윗 때문이야.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실이 왔을 때 식구들이 너 때문이야. 이제 식구들에게 자꾸 너 때문이야. 지난번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어머니가 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어. 이렇게 자꾸 하게 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전염이 돼서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만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나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는 너무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때에 예수님을 아니 헤롯 때에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아 학살이 있었고 모세 때는 모세를 대신해서 영아 학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도 이 아이들에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구속사인 거예요. 구원의 일인 거예요. 주님의 일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인데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이런 영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저는 반드시 세월 후에도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정비할 것이에요. 이단을 척결하고 완전하게 아니 안전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본질로 뭐든지 본질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학생들과 이렇게 여러분 그 피해자 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한 사명자로 쓰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사명대로 와서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가는 것입니다. 반만 년 이래 누구도 못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는데 이 영생의 말씀이 당사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 잃고 저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채워놓을 수가 있는데 하나 잃고 더 많은 것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남편 하나 잃었는데 점점 다 그냥 잃고 다 잃어서 그냥 이렇게 미움이 예.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 제가 많이 보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울었어요.
울어야 돼요. 슬픔은 울어야 돼요. 슬픈데 안 우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 돼요. 예. 반드시 슬픔은 울어야 돼요. 울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왔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장성환자의 분량이 이른다고 했는데 형통할 때 생각나지 않던 이 뼛속 깊은 죄가 생각이 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수없이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슬퍼서 울다가도 울음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슬퍼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울다 보니까 극복하지 못한 자신의 그 육신의 약점 때문에 울게 됐어요. 자신의 육신의 그 약점이 생각나게 됐어요.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제 1절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목동이었죠. 참 비천하게 시작을 했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이런 쫓고 쫓기는 추격전 속에서 너무나 지쳐가지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묻지 아니하고 유다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갔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피난을 갔는데 거기에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도려 신임을 받고 사울도 쫓아오지 않으니까 야 내가 진작에 여기로 올걸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막 너무나 행운이 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기서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자기도 속고 이제 블레셋도 속을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약탈과 거짓말을 지금 일삼고 있는데도 지금 아무도 안 쫓아오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생각지 못한 의외의 방법을 통해서 아말렉을 통해서 공격을 하시게 됐어요. 너무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회개를 도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한참 살다 보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 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러 갔어요 다윗이. 근데 부하들이 다윗을 못 믿어가지고 저기 동족인데 칼을 겨누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잠시 나갔다 온 동안에 시글락이 완전 불탄 거예요. 처자들과 아내들이 전부 다 사로잡히고 불탔어요. 재산도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완전히 이제 빈 몸뚱아리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통해서 사실 다윗을 공격해 주신 거예요. 이거 좀 아셔야 되는 것.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회개를 도우셨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회개를 도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걸 육신의 약점이라고 하나? 아말렉은요 그 단어의 뜻이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은 너무 거대한 족속이고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을 대표하는 정말 거대한 원수 족속, 아말렉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얼마나 정말 그 원수 같은 그 잔인한 민족인지, 신명기 25장 17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예. 또 출애굽기 17장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러니까 이건 대대로 싸워야 하는
절대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야 될 원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일 큰 원수가 우리의 육신이에요. 뭐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뭐 돈 문제 무슨 문제 터지면 그냥 우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지위에 가도 이 육신이 가장 큰 원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다윗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시글락을 공격했을까? 예. 그러니까 다윗이 동기를 제공했어요.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서 그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 가서 아말렉을 쳐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남녀를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없는 틈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이렇게 아말렉은 대대로 싸워야 될 원수인데 사울이 싸우다가 이기긴 이겼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취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은 너는 이제 왕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걸로 너를 하나님께서 버린다. 그 아말렉이 그렇게 무서운 육신의 원수인데 그걸 알지요. 예. 근데 다윗이 블레셋에 피난 가가지고 그 아말렉을 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녀를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말렉이 다윗이 없는 틈에 쳐들어왔는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에 피난 갔으니까 이게 징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글락이 다 불탔는데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 적용이 어려운데요.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유다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땅을 딱 떠나놓고는 거기 가가지고 블레셋에 피난 가서 아말렉을 쳤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둑질에서 십일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타협하면서 십일조를 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쳐부순 아말렉이 내가 피해간 시글락을 몽땅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적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고 구속사를 이렇게 잘 모르면 그게 왜 나빠? 아말렉은 나쁜 놈 아니야. 이러는데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어느 때 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제 한성령이 아니면 이거 참 이게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통해 공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의 피난을 딱 갔는데 다윗이 변질이 되어가는 걸 하나님이 안 속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시글락에 갔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 중심적인 지혜로 현실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 공동체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신론적인 삶이지 뭐겠어요. 그리고 사울이 없기 때문에 긴장이 풀려서 블레셋의 방탕하고 더러운 문화에 금세 동화가 돼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에 들어가서 산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은 그냥 이미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아말렉을 쳐놓고도 유다를 쳤다고 아기스 왕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자꾸 거짓말을 자꾸 둘러대게 되는데 이거는 과거의 다윗에게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짓말을요 공동체를 떠나기만 하면 그냥 부지불식간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인 것처럼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는 또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약점을 훈련시키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해요. 그런데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는 그냥 너무도 사울이 지겹기 때문에 타협이라고 생각조차도 하기도 싫어요. 그냥 내가 사울 떠나서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돼서 사울이 날 죽이려고 그랬는데 응? 우리 부인이 나를 구박하고 엄마가 구박하고 아버지가 날 때려주고 이런가 내가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당연해. 이렇게 이제 타협이라고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못 쳐부순 아말렉을 내가 부쉈는데
남녀를 한 사람도 안 살려두었는데 그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울도 못한 일을 했는데 그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윗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나 잘났다 하고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제 공격해 주신 거죠. 다윗이 지금 잘 사는 게 아니고 큰일 날 소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빨리 꺼내야 하는데 다윗은 나올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조사오니 하고. 예. 근데 다윗처럼 예수님의 조상도 이 극복하지 못하는 자기 육신의 약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울었는데, 네. 분명히 다윗은 이제 회개를 했을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예. 그리고 15 광야를 거친 다윗이 자기 때문에 울었다면은, 예.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세월호 유가족 중에서도 또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임시 분향소를 다녀왔어요. 근데 정말 끝에서부터 줄 서서 운동장을 다 거쳐서 줄 서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뭘 봤냐 하면은 그때는 한 170 그 명 중에서 이렇게 팩말이 붙어 있는데 이름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성도라고는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성도가 한 10명 남짓밖에 안 되는 걸 봤어요. 성도라고 써진 팩말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정말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참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했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가 지난 주일에 기도 제목을 뭐로 냈냐면 자기 사촌 누나가 실종이 됐는데 이 사건이 그 집의 구원 사건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해도 이렇게 정말 그건 1초 사이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참 그 무서운 원수인데 여기에 이번에 이제 구원파가 연루가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가장 무서운 거는 정말 이단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구원파가 이렇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이제 유다서 하면서도 영지주의를 배웠잖아요. 영과 육은 다르다.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함부로 살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서 구원파에는 당신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걸 물어보면 우리는 또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과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을 그분들은 그걸 이제 분별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돼요. 그래서 육은 함부로 굴려도 되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달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이걸 자꾸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맨날 부족하니까 글쎄 뭘 모르겠는데 매달 며칠 몇 시에 구원 계속 구원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이제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에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믿는데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우린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굉장히 하늘과 땅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무슨 조건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은 이거 잘 모르니까 거의 엘리트들도 많이 이렇게 저기 막 연루가 돼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교주가 아무리 부정축제를 하고 검은 돈을 모으고 신도들의 돈을 다 갖다 써도 다 같이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뇌물을 주고 받고 뭐 문란하게 살아도 그게 괜찮아요. 육은 썩어질 거니까. 그래서 그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체적인 부패가 보여진 것이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에요. 거기에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육신의 아말렉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면은 회개를 하고 내 육신의 약점을 봐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영과 육은 하나인데 따로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육신의 원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기 어디에 걸려 있을까를 보라고 사건이 오게 하시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단번에 구원을 얻지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날마다 씻어야 되는 이런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정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신사 참배를 거절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를 쓰신 안희숙 여사는 1945년 8월 15일이 사형 집행 날인데 그날 풀려나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죽지 못한 순교자의 이야기라고 부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가장 원수가 나의 육신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육신의 원수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원수는 나지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뭐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이제 그 원수라는 거죠. 이번에 정말 이 세월호 사건에서 참 선장이 큰 역할을 했어요. 세계 해운업계의 수치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 배 사건 나고 2천 몇백 년 온도를 받았잖아요. 예,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러나 이 선장은 물론 이 땅의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뭐 유다도 뭐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가 구속사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선장이 꼭 그렇게 악한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의 구속사를 이루는 게 아닌가. 한국 교계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얼마든지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부패를 알리시기 위해서, 정말,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번쩍 정신을 차릴 일이 와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오늘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표현하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쳐들어 이제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조금만 괜찮아도 그냥 힘들면 주여가 나오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힘들면 주여 하다가 주여 그러다가 와서 줘라 이제 주여도 안 하고 그죠? 여기 지금 온도도 뜨겁고 뭐 알맞게 지금 잠잘 세팅이 딱 돼 있네요. 예, 저는 그냥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졸 수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정말 그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난번 부목자님이 글쎄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제 설교는 45분 동안 존다고. 예. 근데 그냥 딴 목사님 오시면 45분 동안 깨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부목자님께서. 예. 정말 저 승려에 대한 신뢰 아니에요? 예. 오늘 2절, 3절, 5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의 약점이 뭔가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 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안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2절에 이제 그 다시 보면은 그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아말렉이 자기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아말렉이 모든 처자를 사로잡혀서 자기 길로 갔으니까 육신의 길로 간 거죠. 육신의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응?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밤잠 안 자고 시글락에 데리고 와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교육 시키고 응? 다 그랬는데 너는 왜 공부도 안 하고 밤낮 나가고 가출하고 말이야 이렇게 부모 속을 새길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자기 길로 가서 나는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회개를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은 분하지요. 나는 너무 열심히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식구들이 다 육신의 길로 갔어요. 가출하고 막가파로 다 나가고 배반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2절, 3절, 5절에 다시 보면요. 이 짧은 6절에
여자들 얘기가 세 절이나 나오는 거예요. 아내들이 사로잡히고 여자들이 사로잡혀가고 또 이제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과 이제 아이노아. 근데 그 다윗이 피난 간 큰 이유는 아비가이라고 좀 살아보려고, 그죠?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이젠 아비가이라고 좀 편하게 살려니까 사울이 쫓아오지 않는 이 블레셋으로 피난을 이제 갔는데, 근데 가보니까 금세 그러고 나서 아이노함을 또 얻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약점 중에서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여자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거창하지만 성경은 행간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자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아비가일과 아이노함이 사로잡혔다고 그랬는데 아말렉이 얼마나 잔인한 족속인데 지도자의 부인인데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 나라를 정복하려면 반드시 이제 백주에 동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완전히 내가 지도자의 부인을 내가 찜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가일 때문에 시글락에 간 이유가 있는데 정말 다윗은 비참함에 종결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요 언제나 무슨 수식어가 붙어있는 줄 아세요? 나발의 아내에게 붙어된 게 나발의 아내.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재혼을 안 했어야 돼요. 정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쩜 이렇게 나발의 아내가 붙어댕기는지. 예. 우리 아들 목사가 그 부모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나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엄마가 나발 같은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속색인 거는 엄마가 결혼을 잘못한 불신 결혼의 삶의 결론이다 이러고 설교를 했대요. 가가지고 네, 뭐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속을 새긴 거는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아내가 이렇게 붙어댕기는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또 적용을 좀 해보십시다. 극복하지 못하는 육신의 약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다른 여자, 남자에게 사로잡혔는가.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약점을 지금 이렇게 울 기력이 없도록 우는 것이 나의 약점을 공격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가? 나를 사랑해서 이 일이 왔다고 생각이 되는가? 아니면 분하기만 한가? 그 좀 나눠보세요. 세 번째는 이제 배반당해서 울었어요.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너무너무 슬픈데 위로하는 자 하나도 없이 백성들이 다윗을 지금 돌로 치자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지금이잖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은 복음이 잘 들어가요. 근데 또 이 상처가 많잖아요. 하루아침에 성품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5년을 망해서 오고 이래서 오고 다 왔는데 내가 망해서 오고 환난당해서 왔을 땐 자식이 인생의 희망인데 자식이 지금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스코어 죽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한의 대상을 찾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15년을 동고동락해온 다윗 너 때문이라고 모두가 일제히 다윗에게 돌을 이렇게 이제 던져서 치려고 한 거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본 적도 없고 사람을 믿어야죠. 어떻게 믿으면서 사람을 안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 입장이 돼서 보면은 백성이 나를 돌로 100번을 쳐도 자식이 죽은 것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역으로 생각하면 자식이 죽은 것만큼 나를 배반하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 썩여서 배반당하고 정말 죽는 거는 너무나 배반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근데 다윗은 자기 백성들
잘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가는 건데 자기도 다 사로잡히고 다 뺏겼는데 이제는 너무나 사랑하는 지체들의 배반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울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신부는 여전히 도망자고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훈련이 돼가는 거예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늘 응답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또 나눠보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정말 내가 모두 사랑하는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일이 있겠구나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 미리 생각해도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 있죠. 그러나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으면 막상 배반할 때 덜 놀랄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사랑하는 지체들도 나를 배반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배반하고 바람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이렇게 울 기력이 없도록 우는 것은 여호와를 힘입을 아주 좋은 기회예요. 6절에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도에게 오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 좋은 기회인 거예요. 돌로 치자 했지만은 크게 다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니까 나를 배반할 때는 괜히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백성들은 배반할 만해서 배반했구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냥 내재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자신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갔죠. 백성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또 거기 가가지고 27장에 보면 아말렉도 다윗이 치자고 해서 쳤지요. 그래서 아말렉을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족 이스라엘 전쟁에 다윗이 또 참전하러 나갔기 때문에 이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다윗한테 물을 수 있죠, 백성들은. 왜냐하면은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책임 안 묻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응? 지금 우리들 교회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오셨으면 오직 희망이 자녀인 거예요. 자녀가 잘못됐다 그러면 큐티고 우리들 교회고 나발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응.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알아요.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죽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해보지 않으니까 내 자식밖에 모르니까 남의 자식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데 한 가지를 이렇게 깊이 당해보면 그냥 이 체율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 하나를 끊으려도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죽어서 너무 슬픈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이게 믿음도 없고 이러면 이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통이 정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나라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양이고 뭐고 지금 아들 살려내라. 그 얘기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이해를 합니다. 다윗 생에 그 최대의 위기가 이렇게 왔어요.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큰 위기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울이 아무리 괴롭혔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울이 준 고난은 양반이라는 거예요. 양반. 블레셋에 피난 간 게 이렇게 첫 번째 나무, 사울의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인데 그냥 그거 잘 지고 있을 거. 그래서 저는 사울 같은 남편과 아내가 있더라도 이혼하지 말고 잘 살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 깨달을 수 없는 거 다급할 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정말 뒤에 가서 깨닫지 말고 진작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 정말 내려놓고 그래 황금 십자가 지었더니
그만큼이 황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이혼해야 되겠네. 황금 십자가 지려고 이러지 마시고 그거를 날마다 지고 댕겨야 되니까 무거워서 안 돼요. 예, 황금 십자가를 지고 댕겨야 되니까 재혼하면 돈 많은 남편이 돈 하나도 안 줘요. 추억을 쌓은 게 없어가지고 못 믿어서 돈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또 갈아쳤어요. 장미 십자가로. 그랬더니 그냥 향기는 좋은데 그냥 너무나 나를 찔러대. 예. 아우, 정말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찔러대는 줄 아세요? 예. 정말 정말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첫 번째 사울의 고난이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나야 되겠는데 여호와를 힘입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일을 주셨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울기력이 없는 이 사건을 주셨구나.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 없이 그 충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 2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방인과 불신 결혼해서 왕래하면 영원히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래 불신 결혼 안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 11절 그 앞에 11절에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불신 결혼 안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스펙 좋고 이쁜 거 따라가잖아요. 사랑을 해야지 되는데 다윗의 사랑이 너무나 지금 얕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깊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통해서 다 뺏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 울기력이 없도록 이 오는 사건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사건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인지 이거를 깨달아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여호와를 힘입고 그냥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신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상대방도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사랑하라고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는데 난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겠어요 이러면 사랑에 대한 모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사랑은 사랑으로 그걸 이제 응답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려면 사랑을 해야지 되고 그 육신의 아말렉을 다룰 제일 좋은 방법은 출애굽기 그 17장처럼 예 그 기가 막힌 육신의 거대한 아말렉을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우리 서로 이렇게 이제 팔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는 그 예배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뭐가 좋은 게 있어서 그렇게 여기저기 떠나면 다윗처럼 다윗 같은 사람도 흘러 떠내려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힘입으려면 이 주님을 이게 울기력이 없는 사건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건이라는 걸 알고 예배 공동체 모세와 아론과 훌이는 그 예배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다윗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또 말씀이 남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처절하게 깨닫게 되니까 회개로 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힘을 냅니다. 그래서 적용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는 예배 공동체에 속하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참 그 한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일간지에 기사가 났어요.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세월호 참사로 실종된 K학생의 아버지가 쓴 짧은 글이 이제 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이 실종된 것하고 그것이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지 기자가 이거를 쓰면서 가슴이 찡하다고, 이건 편지가 아니라 기도라고 어떻게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마태복음에 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 구절 같다고. 정말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고. 아버지가 먼저 풀었군요. 피를 토하는 슬픔을 손수 풀었군요. 왜일까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그렇게 아들을 풀어준 겁니다. 부모의 가슴에 꾹꾹 묻지 않고 자유롭게 가라고. 정말이지 그건 큰 사랑이군요. 자식을 향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정말 큰 사랑이었습니다. 비단 기독교인만 그럴까요? 인간이라면 다 똑같지 않을까요? 내가 매면 자식이 매이고 내가 풀면 자식도 풀립니다. 아버지가 먼저 풀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자식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그건 한없이 큰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서 치유의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다 살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한다고. 일간지에 난 이 기사는 일반인들도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난 후의 상급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도 사명으로 연결되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 한 분이 중심 잡고 여호와를 힘입어서 모두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우는 다윗을 봅니다. 왜 울었다고 했습니까? 슬퍼서 울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당해서 울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이룬 모든 것들을 사로잡히게 하심으로 또 울게 하셨어요. 이렇게 소리 높여 울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을 좋은 이제 기회라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 세월호의 그 모든 분들의 슬픔을 우리가 같이 슬퍼해주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그들이 이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만 잃고 말도록, 그 많은 것들을 채우도록, 하나 잃고 열 가지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돌봐
수밖에 없도록 울고 있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이 내가 육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 식구들이 게임과 욕설과 폭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키웠던 모든 식구들, 자녀들, 지체들이 은혜를 배반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놀라지 말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십시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편하면 사울처럼 물리치지 못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육신이 질겨서 사랑하는 부인들이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재산도 잃고 통곡을 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어떤 경우를 당했어도 영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키우지 않아서 세상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아말렉으로 갈 수밖에 없이 내가 블레셋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인생이 슬펐습니다. 슬퍼서 울 기력이 없도록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때마다 제 육신에 극복하지 못하는 약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약점은 아무리 봐도 자꾸 보이고, 언제까지 가야지 제 육신을 극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이 저를 돌려치려고 해도 전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수고를 하고 모든 옆에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 제가 올바로 서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제도 어제도 지난주도 제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거룩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도 우리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너무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오던가 너무나 분하기만 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수고를 해서 이런 일이 왔습니다. 주님, 슬퍼만 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일이 왔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울 기력이 없는 일이 왔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여호와를 힘입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있는 예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무도 아버지 누구 탓이라고 하지 말고 나만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 때문에 너무나 아픈 그 부모들을 찾아가시옵시고, 어떻게 누가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백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